네가 보여줘 여기. 네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 건데. 삼바에. 홍일점입니다. 홍일점. 진짜 큰 거 잡았네. 야 이거 로드를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 얼굴을 포기하겠습니다. 와, 딱 물이 쭉쭉 갑니다. 제가 오늘은 채비를 일자로 한번 해봤어요. 일자로. 보통 보면은 옆에 이렇게 놀잖아요. 노는 거 말고 그냥 일자로 다 이렇게 연결해봤어요. 아, 저쪽이 25 형님. 히트. 17m 히트. 17. 아이고 또 감았다. 이거 한치가 감아뿐네. 아이 일단 올리고 이렇게 버벅대갖고 뭘 하겠노. 노란 땡땡이. 중요한 거는 옆에 줄을 감았습니다. 어군이 두 군데 나눠진 것 같아요. 15 인근에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40배 있고. 쳤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15.
왔다. 뭐지 이거? 쌍거리인가? 힘이 장난인데. 왔다, 사이즈 좋다. 오, 또 사이즈 좋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이 뭐지? 왜 쭉쭉 당겨가는데도 안 되지? 히트. 17. 와, 오늘 낚싯대 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쪽 당기고 바로 빠집니다. 에기스타 2.5. 와, 드디어 일자 채비로 한 마리 잡아봅니다. 이거 뒤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제일 밑에 거, 아, 해야 네 번째 거 물었네. 요거는 이카스키떼 3호입니다. 이카스키떼 3호. 어, 밖으로 빼냈다. 15에서 20 사이에 지금 살짝 피딩 걸렸어요. 저 앞쪽에서도 올라오네요. 거치용은 80g에 2단 채비고요. 노란 땡땡이 하나하고 에기스타 2.5 야광 오렌지 그거 하나 달았고, 요거 흔드는 용은 지금 밑에 60g 밤바 하나 달고, 위에는 이카스테 3호 있거든요. 3호를 4단을 위해 했습니다. 1자 채비로. 어, 피딩 끝났는가 보다. 어? 와, 히트. 16. 감는데 물었어요, 방금. 노란 땡땡이 준호. 아, 예, 이진우님. 노란 땡땡이 잘 물어요. 노란 땡땡이 잘 안 보이시죠? 요거 물론 이제 다른 무늬들도 많으시겠는데 웬만하면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렇고 노란 입질 아, 내리고 있어요? 예, 네, 노란 땡땡이가 잘 물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2.5에 앞에 팁넛 마스크 20g짜리. 아, 풍이요? 물속에 이렇게 그 낙하산 같은 게 이렇게 탁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히트. 어, 무거워.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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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 2.5에 마스크 씌운 거, 여기서 다 2.5, 20m, 20m. 20! 와, 입질 왔는데. 히트. 아이고, 요거는 작다. 원래는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요 기법이 제로 텐션 그 마르니카 로드로 해야 되는데, 입질. 히트. 17. 요거 이가스키 때 3호입니다, 3호. 잠자리. 드디어 이 계절이 왔네요. 잠자리의 계절이. 올해 한지 지금 올 7번째. 히트. 17. 자, 노란 땡땡이. 20. 액션을 주면은 로드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밑에 이제 루어한테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허리가 많이 먹어서 흔들려면은 많이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약간 액션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션용보다는 이건 딱 거치용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두 자리는 못한 것 같은데. 오씨. 몇 마리인지 보여주려다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에기스타 2.5.
모처럼 입질. 15요, 15. 야, 이번에 걸렸다. 15. 과연 보라색 얘기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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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적중. 일단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찬물이라고 우리 찬물이라고 이렇게 벗겨야 돼. 찬물이야 시간이다.